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어센트 코리아의 박세용입니다. 예, 저는 광고 대행사에서 처음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포탈 라이코스라는 곳에서 서비스 기획을 쭉 하다가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기획, 마케팅하고 지금 현재 서비스를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여 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그 생성형 AI를 실제로 적용해서 구축한 서비스의 이름이 리스닝 마인드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작년 1월에부터 이제 기업들에게 판매를 시작을 했고 월 구독료가 720만 원 정도 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오른편에 보시면 쭉 세로로 있는 회사들이 다 일본 회사들입니다. 일본에서도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을 해서 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걸 잘 써서 어떤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는데 이 LLM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보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이 퀄리티를 어떻게 컨트롤하지?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는지를 좀 공유 드리고요. 그리고 짧게 이야기하고 질문 있으시면 받고 그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마케터, 상품 기획자,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이 8가지 질문에 답을 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객이 누구야? 도대체 우리 고객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제품을 도대체 왜 필요로 하는 거지? 같은 트리거링 이벤트 같은 걸 찾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걸 찾아야 뭔가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전략을 세워내기 위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보통 이제 FGI를 한다거나 FGD를 한다거나 로그 분석을 하거나 CRM 데이터를 본다거나 이렇죠. 근데 이 데이터들은 다 잡은 물고기 데이터입니다. 고객 데이터예요. 이미 우리 고객인 사람들로부터 얻는 데이터죠. 근데 자기 고객인 것, 고객 정도의 양을 만족스러워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없죠. 아직 우리 고객이 아니었던 분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싶어서 마케팅을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현재는 우리 고객이 아닌 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분석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여태까지 봤던 데이터가 바로 소셜 데이터, 소셜 빅데이터를 많이 분석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이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잘 보지 않았던 데이터가 바로 검색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유저로서 검색은 쓰지만 검색에 입력했던 데이터를 반대로 역으로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 써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두 데이터의 큰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셜 데이터는 굉장히 편향이 크고요. 바이어스가 크고, 검색 데이터는 누구도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심을 담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왼쪽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거예요. 주말에 친구랑 같이, 친구 결혼식을 갔다 왔다고 쓰는 거죠. 근데 보통 안 친한 결혼식 갔다 왔더라도 인스타에 올릴 때는 친한 친구 결혼식 갔다 온다고 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가기 전에 뭐라고 검색했냐면, 애매한 친구 축의금. 뭐 이런 검색을 하는 거죠. 사실은 왼쪽도 나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나죠. 검색에서의 나와 소셜에서의 나는 분명히 다르게 행동하는데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는 사실 진짜 속마음, 검색에서의 나라는 사실이고요. 뭐 이거는 뭐냐면 검색 데이터로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구글에서 소비자들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서 남자친구를 검색할 때 검색 순위입니다. 보시면 문제적 남자친구가 보입니다. 1등이 못생긴 남자친구. 2등이 돈 없는 남자친구. 저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소셜미디어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 저런 이야기를 안 하죠. 하지만 여자분들이 실제로 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못생긴 남자친구와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는지 왼쪽에 보시면 남자친구 외모 마지노선. 그죠? 아주 실존적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남친 외모 현타. 뭐 이런 키워드들 보면 굉장히 리얼하지만 진짜 고민이 느껴지는 키워드들이죠. 자, 저희 회사는 소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느낌, 소감 같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컨텐츠, 데이터라면 검색 데이터는 고민, 걱정, 욕구,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곳이에요. 실제로는 이 영역이 훨씬 크죠. 저희는 이 영역을 분석하는 데 몰빵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영역을 분석할 때 AI를 어떻게 썼는지를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분석하려고 하면 분석하려는 대상 안에 뭔가 진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색 키워드의 대략 80%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이런 거죠. 짜장면 맛집이면 두 단어잖아요. 근데 욕구, 내가 진짜 먹을 건 뭡니까? 짜장면이죠. 걔는 욕구 키워드예요. 근데 맛집은 뭐죠? 내가 왜 검색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짜장면 레시피가 아니라 짜장면 맛집은 분명히 내가 지금 먹고 싶으니까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제네시스 제로백이라고 검색하면 제네시스가 내가 사려는 것이고 제로백은 뭐죠? 가속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검색어 두 단어 이상의 검색어에는 욕구의 대상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그래서 검색어를 막 모아서 분석을 하되 단지 키워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시퀀스를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맥주 효모를 검색을 하고 위쪽 경로를 통과한 일군의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 겁니까? 맥주 효모를 영양제로 생각하고 검색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로죠. 그죠? 근데 밑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맥주 효모를 탈모 방지, 탈모 예방에 쓰고 싶어서 사려는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가 검색어만이 아니라 검색 경로, 많은 한국인들이 지나갔던 검색 경로 정보를 모을 수 있으면 우린 그 안에서 소비자 페르소나를 굉장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뽑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검색을 하냐면 150억 번 정도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랑 구글에서 검색하는 총량을 합하면 150억 번 검색을 하고 이때 사용하는 키워드의 개수가 대략 1억 7천만 개쯤이 돼요. 계속해서 변해가지만 그 키워드와 검색 볼륨은 대략 유지되면서 1년 내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나간 소비자들의 모든 경로를 저희 회사는 이제 그걸 파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라고 기업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업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다 분석하냐고 어려워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장면에서 LLM이 출연을 하게 된 거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저희가 또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모든 브랜드들은 고객과 어느 순간에 만나면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기쁘게 받아줄까? 또는 우리 제품을 구매할 때 무슨 기능이 있으면 좋아할까? 이런 것들이 상품 기획에 너무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들이 남자 톤업 선크림을 검색할 때 그 키워드 앞에 사용한 적이 있는 두 개의 키워드 그 키워드를 검색한 이후에 사용한 두 개의 키워드 즉 전 국민이 사용했던 총 다섯 개의 키워드를 모아서 그거를 이제 커뮤니티 어널리시스를 통해 저렇게 클러스터링을 한 거예요.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시지만 검색어가 서로 굉장히 연관성이 있으면 걔네들은 무슨 의도에서든 소비자의 어떤 생각 때문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 모아서 걔를 레이블링을 한 거예요. 저 레이블링을 할 때 AI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검색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를 들여다 볼 텐데 이 그룹을 뭐라고 이름 지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 레이블링에 LLM을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다만 자유도를 제로로 했어요. 그거는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 데이터에 레이블링할 때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이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자유도를 떨어뜨려서 만들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실제 사용 가능한 형태 레벨의 레이블링이 가능해지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대목에서 제품을 필요로 하는지 같은 것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하나만 해볼 건데요. 페르소나에 대한 것만 한번 해볼게요. 페르소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페르소나는 그 생성형 AI한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페르소나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고객의 페르소나를 정의하는 과정에 LLM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바디워시라고 검색을 했어요. 근데 바디워시를 검색하기 전에 무슨 키워드를 검색하다가 바디워시를 검색했고, 그 다음에는 무슨 키워드를 검색을 했는지 총 10번 정도의 스텝을 쫓아가면서 트래킹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바디워시를 검색을 할 때 이런 순서대로 검색한다는 게 지금 여기 나온 건데요. 이 중에 보시면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쪽을 보시면 뭡니까 이게? 등드름. 바디워시를 선택하면서 등드름 이슈가 있는 사람들의 검색 시퀀스예요. 그리고 밑을 보면 굉장히 퀄리티 있는, 잔향이 오래가는 바디워시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시퀀스에 따라서 목적이 명확하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경로를 보면서 쫓아가기가 어려우니까 무엇을 시켰냐면 이렇게 같은 그룹으로 묶인 애들을 같은 색깔로 자동으로 클러스터링을 시키고 거기에 LLM을 통해서 레이블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적용된 게 뭐냐면 이 각 그룹에 그 LLM을 통한 이름 붙이기를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많은 데이터 작업 해보셨지만 제일 힘든 게 클러스터링 하는 거, 그 다음 클러스터링 한 그룹에 이름 붙이는 거잖아요. 저걸 서로 겹치지 않게 이름 붙일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등드름 전용 바디워시라는 것에 GPT 리뷰라는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등드름에 고통받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면 패스파인더라는 곳에 바디워시라고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바디워시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한국인이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할 때 검색하는 시퀀스가 나오고요. 아, 키워드가 좀 모자라니까 조금 더 늘려볼까? 이렇게 늘리면 쭉 늘어나면서 많은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검색 시퀀스예요. 근데 이 안에서 페르소나 뷰를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이 지나간 경로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자동으로 이렇게 같은 색깔을 칠해줍니다. 여기까지는 AI를 쓴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커뮤니티 어널리시스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클러스터 명을 생성해 라고 하면 그때 얘 그룹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좀만 더 키워드를 늘려서 다시 해볼게요. 제가 아까 그냥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지 않고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에 등드름 과 관련된 그룹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LLM을 동작시키는데요. LLM한테 먼저 RAG를 통해서 뭘 줬냐면 이 시퀀스에 올라가 있는 키워드를 줬어요. 두 번째는 이 키워드의 검색 결과, 구글 검색 결과에 나오는 컨텐츠를 요약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은 아까 이제 예시로 LLM이 쏟아낸 것들을 보셨어요. 되게 기가 막힌 좋은 결과를 주는데 문제는 이게 맞아? 이대로 써도 돼? 라고 하는 사실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소비자가 행동 기반으로 남긴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 안에서만 분석해서 결과를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객들에게 80%만 믿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끔가다 헛소리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요걸 보시면 제가 이제 GPT 리뷰를 누르면 페르소나라는 버튼을 누르면 바디워시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그죠? 그 다음 쭉 내려가면 피부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 이렇게 분석을 하죠. 다만 이 분석이
그냥 이런 거 없이 바디워시를 사려는 사람들은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어? 라고 물었다면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넓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퀀스를 따라서 검색한 사람들을 가지고 추정시키면 굉장히 좁아지고 실제로 사용 가능한 레벨의 추정을 얘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문제, 피부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질문하는지도 답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고객이 하는 질문을 기업이 알게 되면 뭐죠? 제품을 만들거나 컨텐츠를 통해서 고객과 만날 기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때 광고 인사이트를 끄집어내게 하면 이렇게 광고 카피를 직접 써줍니다. 대신에 이 광고 카피는 아까랑 다른 게 실제로 소비자들이 남겨놓은 행동 데이터를 그 순간에 딱 잡아서 거기에 기반해서 광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 이 광고 카피들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레벨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그 광고를 클릭했을 때,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보아 제공해야 되는 컨텐츠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 하는 랜딩 페이지의 컨셉까지 빌드업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한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예. 보시면 빨간색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저 프롬프트 안에서 저 부분에서 특정 데이터들을 물고 집어넣어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규약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를 추정하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앞서서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포맷도 어떤 형태로 출력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지정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앞에서 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실제 우리가 사용 가능한 레벨, 개인이 아니라 서비스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얘네들이 어느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근거할 데이터를 확정적으로 묶어서 전달해주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서 그 실제로 광고 카피,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내용을 그냥 긁어서 난리한테 줬더니 저런 실제로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광고 카피나 랜딩 페이지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실제 프롬프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고 얘가 조금이라도 옆으로 비켜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딴짓을 못하도록 계속 막으면서 실제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LLM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이게 저희 이제 서비스 구조이긴 한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인간들이 남겨놓은 모든 데이터를 다 흡수해서 제너럴한 이야기는 굉장히 잘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명확한 목적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거나 서비스를 설계한다면 특정한 데이터의 근거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먼저 제한적인 데이터를 명확하게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결과를 생성해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안정성 유지를 확보한 뒤에 서비스 론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업무에서 대기업들이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라는 게 저희는 작년 2월부터 이 서비스를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왔고요. 지금 한 1년 조금 넘게 LLM으로 서비스를 해오면서 저희가 느낀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족하실 수 있어서 혹시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그 안에 여러 리포트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남겼고요.